이번에는 이걸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드럽다. 어, 벌레 나왔어. 미안해, 벌레야. 일단 이걸 좀 이틀 정도 건조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기다릴게요. 체로치다. 맞아요? 체로치다. 체로 거르다. 체로 치려고 합니다. 공원에서 가져왔던 흙을 채로 칠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색깔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색깔이 내가 기대되는 약간 연한 색깔 갈색이고, 이건 조금 첫 번째 흙이랑 조금 질이 비슷한,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딱딱했던 조금 검은색이고요. 일단 기대되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진짜 나는 기대되는 쪽으로 진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이 작업도 이제 몇 번째여가지고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적응이 됐어요. 흙으로 공을 만들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웃기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만들어놓는데, 근데 2000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물 주고 공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 원래는 제대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제대로 건조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수분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수분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조금 모양을 예쁘게 해주고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하루 정도 지났다가 이런 질감이 됐어요. 그걸 이 작업을 변으로 해줘야 완전 동그라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들어서, 다음에 진짜 성공하면 큰 것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이 영상에 다음은 없겠죠? 만이라도 이미 지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재밌어요. 아, 이틀 전도 건조시켰나요? 이런 느낌이요. 내가 손으로 닦아주니까 좀 검은색 부분이 나오고, 약간 물이랑 병을 써가지고 닦아주면 빛나면 좋은데. 빛나는 부분은 있는데 뭔가 토킹글루 닦아주는 방법도 있다고 블로그에 서 있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다큐멘터리처럼 나레이션 넣어주세요. 후지미나는 열심히 닦고 있다. 후지미나는
포기를 안 했다. 그냥 쓸데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피지미나는 포기를 안 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열심히 진지하게 했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아요?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진짜 그냥 이제 흙이 묻지 않거든요. 이거 만져서 이걸 완성이라고 해도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빛나죠? 꽂으시면 안 돼요, 카메라님. 그래서 이렇게까지 빛나면 이 영상을 찍었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어떠세요? 그래도 밖에 있는 흔한 모래라도 열심히 열심히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장난감처럼 빛이 난다. 이런 메시지성도 있으니까 이사님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리시는 거 어떠세요? 네! 썸네일 어떻게 할까요? 편집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거 영상 보낼게요. 그래도 저는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일단 만족도는 있습니다. 저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프닝 너무 길게 말했네요. 항상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